안녕하세요. K-POP 쇼크입니다. 방탄소년단의 군 입대로 한국 경제가 연간 약 10조 원 이상의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미국 현지 언론들의 보도가 전해졌습니다. 11월 25일 미국 현지 언론들은 맏 형인 진이 입대한 것을 시작으로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조만간 모두 입대할 예정이라고 보도를 하였는데요. 이어서 미국 현지 언론들은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군 입대로 한국 경제가 입게 될 천문학적 액수의 손실액을 보도하였습니다. 미국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으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소비재 수출 증가 덕분에 한국 경제에 1년 동안 약 5조 6천억 원의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. 또한 방탄소년단이 국내에서 콘서트를 개최할 경우 외국 팬들의 방문 등으로 콘서트 1회당 약 1조 3천억 원의 경제적 기여가 예상된다고 합니다. 이에 따라 방탄소년단이 이전처럼 국내에서 1년에 3회의 콘서트를 개최할 경우 약 4조 원의 경제적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요.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연평균 약 5조 6천억 원의 간접적 경제 기여와 약 3조 9천억 원의 직접적 경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. 이에 따라 미국 현지 언론들은 방탄소년단의 군 입대로 한국 경제가 연간 약 10조 원의 손실을 입게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방탄소년단의 군 입대를 한국의 연간 약 70억 달러, 약 10조 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미국 현지 언론들의 보도 소식에 모두가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K-POP 쇼크였습니다.